감사합니다. LA 카츠카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너의 러브, 나의 러브, 우리 모두의 러브 쿠카스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이곳 LA에서 다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으셨나요? 보고 싶었던 사람 소리 질러! 예, 정말로 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모두가에게 제작진 분들도 그렇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게 저희가 작년에 공연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그렇고 뭐 음원 같은 것들도 많이 내고 하느라고 이곳에 오고 싶었어도 이게 좀 상황이 맞지가 않았는데 여기 제작진 분들께서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쿠카스에 너무 보고 싶어한다 한번 꼭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날짜로 네. 오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공연 이렇게 좋은 공연 이렇게 마련해 주신 제작진 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뵙고 싶었었어요. 그때 그곳에서 예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저희가 공연했을 때 그때도 나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곳에서도 이렇게 많구나 라는 그런 행복감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고 감사함도 되게 많이 느꼈었는데 지금 영어로 얘기하신 건가요? 지금 영어였어요? 어? Thank you! 그래서 너무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여전히 저희를 너무 이렇게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해서 그 얘기 들었을 때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한국에서야 많이 듣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듣고 싶은 곡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자주 이렇게 라이브로 접하지 못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듣고 싶은 그런 노래들을 많이 이번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도 그때 제가 국민과학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불렀던 노래예요. 백만 송이 장미라는 노래.
Thank you.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 마이크 때가 계속 움직여요. 예, 방금 들으셨던 노래는 봄비라는 노래였고요. 아, 이번에 바로 또 들려드릴 노래는 민물장어의 꿈이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즐거우세요? 네! 즐거우세요! 네! 즐거우세요! 네! 즐거우신 분들은 손을 들어! 네, 아,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그냥 표정들이 그냥 다 여기 앉아 계신 표정이 다 이러고 있습니다. 아, 저를 보는 표정들이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신데 무대에 함부로 이렇게 난입하시죠? 아, 카메라를 찍고 있었구나. 네, 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아, 저희 예, 국카스텐 하면은 많은 분들이 국카스텐 아, 언제 어디서나 가득 차고 액티브한 사운드로 우리들의 귀를 놀라게 하는 밴드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미국에 딱 올 때 그 사운드를 그대로 들려드리기 위해서 저희 모든 멤버가 이렇게 다시 출동했습니다. 예. 한국에서 저희 공연한다고 국카스텐 또 외로울까봐 이렇게 와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다시 한번 한국에서 와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공연할 때마다 항상 찾아주시고 네. 아,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아주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박수치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인데요. 되게 쉬워요. 이 리듬만 알면 돼요.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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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책을 보고 생각에 잠길 때 요즘은 뭔가 텅 빈 것 같아 지금의 나 누군가 필요한 것 같아 친구를 만나고 전화를 하고 밤새도록 깨어있을 때도 문득 자꾸만 네가 생각나 모든 시간 모든 곳에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운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내 말이라면 어떤 건지 덕분도 믿을 것 같은 그런 진지한 얼굴 네가 날 볼 때마다 난 내 마음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느껴져 네가 날 믿는 동안 난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야 이런 날 이해하겠니 내게로 와줘 내게로 와줘 Yeah.
이번에 또 들려드릴 노래는요. 그 되게 쉬운 노래예요. 이 노래도 여러분들이 제가 마이크를 딱 앞으로 내면 변신이라고 했습니다. 미국말로 change라고 하죠. change를 코리아에서는 변신이라고 해요.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변신이라고 외치시면 돼요. 한번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변신이에요. 변. 변신이에요. 변신 체인지. 자, 하나 둘 셋! 더 크게 하셔야 돼요. 더 크게. More. More. 하나 둘 셋!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재미있게 변신 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변신이라고 외치면서 우리 다 같이 변신 놀이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요, 저희 노래 중에 사냥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노래예요. 사냥. 예. 네, 여러분, 사냥꾼. 우리가 사냥꾼이 된 마음으로 먹이를 향해서. 여러분, 사냥감을 영어로 뭐라고 할 줄 아세요? 아시겠죠? 예. 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사냥감을요, 게임이라고 해요. 예. 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 게임 말고, 사냥감도 게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 후렴에 보면은 게임이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후렴 한번 쳐볼래? 연습 한번 해볼게요. 돼지 위에서 팔딱거리면 땀에 젖어든 바람을 타고 솟아오르면 날개를 타고 여름 끝에서 그 손을 들고 손에 새겨진 좋습니다. 그럼 사냥이란 근데 혹시 앉아계시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 다같이 지금부터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가 뛰기 되게 좋은 노래예요. 같이 뛰면서 우리 사냥을 하는 마음으로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끝났네요. 안돼 안돼요. 2시간 더 안돼. 1시간 더. 네. 앵콜로 여러분들께 세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노래. 걱정 말아요, 그대로.
걱정하지 말아요. 예, 저희 간단하게 오늘 멤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코러스를 맡아준 우리 여령규입니다. 그리고 기타를 치고 있는 임치호입니다. 그리고 퍼커션을 치고 있는 김훈식입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치고 있는 에이브입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서 저희 평균 신장을 올려주고 있는 김기동입니다. 그리고 드럼을 치고 있는 이정길입니다. 그리고 기타를 치고 있는 정규입니다. 그리고 저는 귀엽고 깜찍한 혜영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재밌게 즐겨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자 감사합니다 할 때 90도로 인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나중에 저희 보고 싶은 마음이 넘쳐날 때쯤에 다시 한번 또 같이 공연장 안에서 땀 흘리면서 돼지 위에서 팔딱거리며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진심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북한생 기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 사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앵콜 두 곡 연달아서 하고 이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한번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자, 이게 계속 앉아있다 가면 공연장 나오면 후회해요. 예, 후회해서 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원래 일어나는 얘기 안 하는데요. 예, 후회하실까봐. 자, 신나게 땀 흘리면서 다음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뛰세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진짜 마지막 노래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I love you! 공연에 뭐
문제가 혹시 생길까 사고가 생길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같이 이렇게 즐겨주셔서 오늘 진짜 걱정 하나도 안 없어도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올해 정말 너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하루하루 보내시면서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여기 오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